네,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오늘 리뷰할 그라인더는 말코닉사의 265S GBW와 280 그라인더입니다. 이 그라인더들은 너무 궁금해서 이거를 정식으로 수입하고 있는 기정 인터내셔널에 좀 문의를 해가지고 대여를 해서 한 2주 정도 제가 사용해 봤어요. 사실 이번 그라인더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는 새로 추가된 두 가지 기능 때문이에요. 첫 번째 기능은 그라인드 바이 웨이트라는 기능이에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그라인더들은 시간으로 그라인딩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6g을 세팅을 한다면 16g이 분쇄되어 나올 시간을 세팅해서 자동으로 그 그람수가 나오게끔 하는 구조였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울이 내장돼 있어서 그람수에 맞춰서 그라인딩을 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GBW라는 기능이에요. 기존에 나왔던 무게 기반의 그라인더의 단점들이 포터필터 0점 잡는 저울의 속도도 굉장히 느렸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그람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후반부의 RPM이 좀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그라인딩 속도가 늦어지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부분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각했던 것보다 무게 기반 그라인더가 가지고 있는 그라인딩 속도에 대한 단점을 굉장히 보완한 그라인더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라인딩을 해볼게요. 이렇게 포터필터에 받아서 지금 18.5g을 세팅을 했죠. 무게를 재보면 18.6g이 나왔네요. 다시 한번 재볼게요. 다시 그냥 포터필터를 넣고 그라인딩을 하면 18.5g 측정을 해보면 18.6g. 지금은 다른 포터필터를 제가 해봤어요. 19g을 세팅해서 19g이 나왔죠. 이거를 잘 담아서 측정을 해볼게요. 측정을 하면 18.8g, 비교적 정확한 그램이 나왔죠. 이번에는 제가 14.5g, 그러니까 원샷 기준의 어떤 그램 세팅으로 세팅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14.5g으로 바꿔서 바로 이렇게 무게를 바꾸더라도 동일한 그램이 나올까 좀 궁금해서 이제 받아봤는데 14.6g이 나왔네요. 물론 이거는 시간으로도 세팅해서 그라인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람수로 해놓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초로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그람수로 해놓고, 아니면 다른 초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세팅들을 해놓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포터필터 디텍션이라는 기능이에요. 무게가 다른 포터필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무게에 기반해서 저장되어 있는 레시피대로 그라인딩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 포터필터를 사용할 때는 17g을 담고, 이 포터필터를 사용할 때는 19g을 담고 싶다,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아무 위치에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세팅 버튼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포터필터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포터필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애드 포터필터를 해서 새로운 포터필터를 저장해도 되고, 저는 포터필터 1에 이 큰 바스켓을 가지고 있는 포터필터를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두면 포터필터의 무게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그 밑에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몇 그램까지 이 포터필터로 인식해 줄 것인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10g까지 0.1g 이렇게 해서 이거는 2g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세팅해 주고요. 자, 그러면 2번 포터필터는 이 포터필터로 한번 설정을 해줄게요. 648g이고요.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2g으로 해서 설정을 해주고요. 나가서 포터필터 1번은 19g으로 저장을 해놓고, 이 19g은 포터필터 1번을 인식하게 한다. 자, 그리고 포터필터 2번은 17g을 인식을 한다. 저장을 했죠? 19g 포터필터 1번이고요. 그리고 17g 이렇게 근사치로 나오게 되죠. 그라인딩 하다가 중간에 빼고 싶다, 이렇게 빼면은 자동으로 인식해서 멈춰요. 19g을 담고 여기서 더 담아주고 싶다, 그러면 이 상위 버튼을
눌러서 더 담는 양을 좀 바꿀 수도 있고요. 포트필터를 바꿀 때마다 0점을 잡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혹은 포트필터를 바꿀 때마다 정확한 무게가 떨어질까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정말 많이 그라인딩을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그라인딩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다음 설명해드릴 기능은 이제 DDD라는 기능이에요. 디스크 디스턴스 디텍션이라는 기능인데 분쇄도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디지털로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분쇄도 수치를 레시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장점이 분해 청소를 하고 다시 조립했을 때 저 수치를 그대로 기억해서 다시 세팅을 잡는데 커피를 낭비하지 않아도 이전에 쓰던 수치랑 최대한 가까운 수치로 바로 세팅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280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퍼를 열고 상부에 나사 두 개를 빼고요. 그 다음에 상부 디스크를 이렇게 옆으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하부에 있는 나사를 세 개만 풀면 자 이제 상분할이 보이죠? 이렇게 나사 5개, 총 5개만 풀면은 상분할이랑 하분할을 이렇게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청소기를 하고 다시 역순으로 조립을 하죠. 나사 3개를 다시 맞추고 또 상부 디스크를 끼워서 나사 2개, 그 다음에 호퍼까지 끼우면 청소가 완료됐죠. 자 이렇게 청소를 하고 디지털로 표시되었던 숫자대로 맞춰놓으면 내가 전에 썼던 분쇄 입자대로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저 밀리미터가 날과 날 사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밀리미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기준점이 되는 거지 저것도 또 0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0.054mm로 레시피를 세팅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는 기준점인 거지 날과 날 사이가 0.054mm로 절대적으로 떨어져 있다 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장점이 있다면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이 아무래도 정밀한 시스템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동이라든지 수평이 안 맞는다든지 내가 어떻게 안정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썼을 때 인식에 에러가 나거나 오류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그라인더는 마이코니 280인데요 80mm 플랫벌을 탑재하고 있고요 GBW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게 기반의 그라인딩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고 디스크 디스턴스 디텍션 기능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GBW라는 기능을 탑재할 수 있지만 그라인더의 어떤 정체성? 이 그라인더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GBW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탑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80mm 벌을 탑재한 만큼 바쁜 매장에서 더 빠르고 더 낮은 발열에 더 안정적인 그라인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고안되고 개발된 그라인더고요. 그래서 이제 무게 기반이나 그라인딩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기능들은 모두 빼고 철저하게 빠른 그라인딩 속도를 목표로 제품이 출시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지 2.68초 정도 되는데 한 18.5g이 그라인딩 됐어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6초. 265S랑 280 리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는데 이 무게 기반으로 그라인딩하는 기술 자체가 많이 발전해 오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GBW가 갖고 있는 이 알고리즘을 통한 이 자동으로 계속해서 정밀하게 무게 기반의 그라인딩을 맞춰주는 이 시스템이 더 발전하면 정말 그때는 바리스타들이 저울을 쓸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더 이것보다 정밀하고 더 뛰어난 그라인더들이 계속 출시되지 않을까.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